다리 세웠네요. 뭔가 짜증날 수도 하지만. 시에 산 것 같은 느낌 아니네, 돌 갖다 뽑아놓은 게. 안녕하십니까, 미니마스터입니다. 아, 어제 그랑폰도 동바람 맞으면서 갔다 왔고. 아, 오늘 아침 다행히, 아침이 아니라 지금, 아, 오전에 어쨌든 다행히 깨가지고, 리벨동, 임도 모임인데, 원래 장태상 쪽 임도 둘레길 가려고 했는데, 리벨로 동료들이 전부 다 그 임도용 기체가 있는 게 아니라서, 하여간 원래 총 1, 2, 3구간까지 있는데, 한 2구간까지 갔다가 복귀할 것 같습니다. 엑스포 도착했습니다. 아, 바람 좀 부네요. 아, 물론 어제 그라폰도 똑바란 만큼은 아니지만 바람 부는 요즘입니다. 지각했습니다. 10분 지각했어요, 무려. 뭐 언제나 지각하는 놈이 이러저러 핑계거리가 있습니다. 근데 결과값은 달라지지 않죠. 안녕하십니까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한 번만 들어가도 될까요? 어우, 야, 야, 차에 그냥 바로 실을 수 있네. 예, 지금 엑스포 다리에서 동료들 만나서 총 4명 지금 보라니 쪽으로. 아, 좋습니다. 네, 보라니 쪽으로 갑니다. 지금 1시 출발 약속인데 지금 저희가 지금 한 30분이 넘었어요. 왜냐면 지나가다 보면은 미니멜로 궁금한 분들이 물을 때가 있어요. 근데 이게 저도 생각을 했던 건데, 아, 오늘도 보면서 느낀 게, 아, 대전이 미니별로 굶어지구나. 지방은 다 그럴 것 같아요. 왜냐면, 시승을 다, 미니별로라는 게 프레임이 다 다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, 이게 관심 있는 분들은, 저도 제가 미니별로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시승을 한 번씩 해봐야 돼요. MTB나 로드는 큰 차이가 없어요. 있다고 해봐야 그건 미미한 건데, 미니벨로는 극과 극이에요. 아, 땅이 보시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에요. 프레임이 저렇게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.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미니벨로에서의 다르다함은 로드의 MTB, 로드나 MTB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거든요. 그러면은 반드시 시승을 해보고 구매자가 그걸 느껴야 되는데, 근데 현재 대전에 턴을 시승할 수 있는 곳도 없고 턴을 팔지도 않아요. 어디도 없고 그냥 브롬턴이나 그런 정도인데, 아, 안타깝죠. 이런 나무들 참 매번 봐도 저는 자두에서 나무들 이런 거 참 좋습니다. 좋아합니다. 유실이 있네요. 야우.
아 드레일러 그쪽이요? 어 텐트가 안 보이네요. 아 예. 네. 불난이 딱 끌려갔잖아요. 아 그래요? 완전 좋네. 물. 물. 물 물. 아무래도 겨울에는 쌀쌀하고 쓸쓸, 마음도 쓸쓸해. 메타세콰이어 구역 지나갑니다. 아, 이쪽으로 가는구나. 아, 어? 아, 이쪽 길. 모래. 오. 유일하게 트리기잖아요. 어, 차 온다. 바로 대강. 모래. 야, 안 돼, 안 돼, 안 돼.
좌회전. 아, 갑춘 누리끼리구나 이름이. 네. 이름이 갑춘 누리끼리네. 서행 서행. 어우 낙엽. 확실히 가본 적 없는 길이에요. 턱! 다 찍고 있습니다. 녹음 대라고 말하는데. 출발! 출발!
네, 거의 다 도착했습니다. 자! 초기화가 오면은 체력이 심하게 말릴 때가 있습니다. 어제 제가 그랑폰드에서 그랬는데 오늘 리벨동 범에서 정무중님이 3주 만에 자전거를 타고 예 이 상태가 되면은 아무리 기어를 낮춰도 힘듭니다. 해양사라고 돼 있는데 바로 위라고 했는데 제가 오바해서 동료들이 바로 위라고 한걸 오바해서 올라온 것 같네. 이런 인도로 별 일 없으니까 많이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금방 묵게 합니다. 밭은 누리기에 아 참 다운 게 아니죠. 아름다운 좀 해양사입니다. 해양사 해양사입니다. 이제 내려가서 동네들하고 합류해야 합니다. 이게 예. 지금 정자 같은 데서 쉬고 있습니다. 오! 네, 쉬고, 쉬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. 최대한 가까운 카페로 가고 있습니다. 왜 닥스런트가 여기 있어요? 아까 올라오다가 여기를 붙잡았는데 여기가 그 MTB 타시는 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오동마을. 이게 아마 어딘가 그 인도길로 연결이 돼 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. 네. 시간이 늦어지면서